야, 여기는 배들이 기본 뭐 3, 40인승 되나 보다. 네. 22인승, 아니 16인승부터요. 한 60인승, 100인승 정도 하더라고요. 장비는 쇼미더 추가 1탄이죠. 그리고 릴은 크레만 F7. 원줄은 이게 원줄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막합 같지는 않고 깔맞춤을 했거든요. 이끼대 감아가지고 같은 국방색이야. 그리고 채비는 달봉이 채비 2단 채비인데 원래 애자를 달면 2단 채비를 하지 않는데 여기 뭐 인천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2단 채비를 했습니다. 원래 2단 채비 하시면 감이 좀 되게 둔탁하거든. 그래서 리경스 이 친구는 일단 2단 채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애자는 제가 준비해왔는데 문어다리 리경스는 문어다리하고 지렁이하고 들어가십시오. 저는 저기 뭐야 G4하고 지렁이하고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바다 반드시 찍기 바랍니다. 수심은 한 6, 7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얘 뭐이니? 자 네. 여러분 이 친구 자세 좀 보세요. 너무 줄이. 사장 나도 지금 우측부터 봐주세요. 우측? 엉켰어요. 네, 헬기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밑으로 많이 들어갔지? 네. 네가 캐스팅을 했어. 캐스팅을 했는데 바닥에 찍혔어. 근데 지금처럼 앞쪽에서 밑으로 네. 확 채비가 들어가? 네. 콩 받아 찍었을 거 아니야? 네. 입질 파악 느끼려면 살짝 들었다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한 번.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어가면 네. 계속 흘리면 안 돼. 네. 너 엉키는 거야, 이거. 회수해서 계속 캐스팅 하는 거야. 잡아봐. 이제 아까는 밑으로 들어가더니 네. 이렇게 들어오지. 네. 내 원줄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캐스팅 하는 거. 슬쩍. 오, 잡았냐? 아니. 슬쩍. 잡은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 짧게 하고. 잘 봐. 형이 이쪽으로 던졌잖아. 네. 우리 원줄이 이렇게 네. 갔잖아. 그러면 줄, 원줄 날라오는 거 네. 그쪽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경우는 이쪽으로 던졌지. 네. 이러면 이쪽으로 해갖고 채비가 정렬되고 떠내려가고 그럼 옆에 분하고 그냥 엉킨단 말이야. 아, 예. 내 원줄 보고 부표 네. 이런 거, 그런 거 볼 게 없잖아. 네. 배가 어디로 흐르고 이런 거 볼 게 없잖아. 원줄 보는 거야. 네. 내 원줄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캐스팅 할 때 예. 제일 힘든 게 백러쉬가 나거든. 예. 백러쉬 뭔지 알지? 예. 그 엉키는 거. 이게 백러쉬가 뭐냐면 예. 내가 던질 때 처음에 이 베이트리라는 게 실 예. 감기는 부분 스풀. 예. 스풀이 내가 던지는 그 속도만큼 웽하고 돌아가. 예. 근데 원줄이 풀리면서 더 빨리 돌아가. 예. 베어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풀리는 속도보다 스풀이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거꾸로 네. 엉키는 게 백러쉬야.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네. 메카니컬 브레이크, 마그네틱 브레이크 이거 세팅하는 거 초보는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던지고 썸바 누르고 던지고 네. 엄지손가락을 계속 대고 있는 거야. 아, 예. 부하가 걸리게 톡톡 하고 계속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어 그냥. 네. 이거 원래 제대로 하려면 뭐 포물선 그리고 내려올 때 네. 서밍하고 이게 다 필요 없고 네. 처음부터 대고 있으면 비거리 7, 8m만 되면 충분해. 네. 네가 다섯 번 찍을 때까지 콩콩콩콩 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형님. 자, 던졌지. 네. 그러면 내가 던지고 네. 안에 날리는 줄 네. 그걸 슬랙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슬랙라인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조거와 차이가 많이 나.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네. 바닥 콩 찍고 살짝만 들어주면 확 떠내려오겠지? 네. 그러면 바닥 찍고 또 살짝 들어주면 슬랙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살짝만 들어주면 네. 지가 공중으로 떴다가 콩 떨어지고 네. 콩 떨어지고 나는 마음속으로 막 5cm 이상 뛰지 않겠다 10cm 이상 뛰지 않겠다 하면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습관되면 진짜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살짝만 들어봐. 지금은 잡을 필요 없어. 자꾸 허참질 해보고 이 빈 채비일 때 이거 네. 이거 무게감을 기억을 하는 시간이야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네. 우리는 캐스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원줄 보고 파악하면 되잖아. 바로 톡 하면 계속 떠내려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것도 무조건 캐스팅하는 게 아니야.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 앞으로 해야 되고 네. 배 밑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바로 밑에 내리면 알아서 콩콩
조류 따라서. 그리고 낚시, 선생 낚시의 기본 자세는 얘가 낚싯대가 뒤로 괜히 긴 게 아니야. 이걸 겨드랑이에 딱 꽂고 네. 처음엔 힘들어. 네. 근데 계속 이걸로 감을 느껴봐. 이렇게,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줄 날아가는 방향 잘 보고 내가 5cm만 딱 들어보면 지가 알아서 흘러내려가. 네. 그럼 다시 초리대를 내리겠지? 네. 또 땅 찍히지. 네. 그러면 그때는 많이 흘러내려갔으면 내가 찍은 게 몇 번 안 된다 그러면 썬바 눌러주고, 그렇지. 줄 조금만 더 주고 몇 번 더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빈 채비의 그 무게감, 네. 빈 채비의 느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빈 채비 느낌만 기억하고 아니면 그냥 느낌만 좀 다르면 무조건 챔질하는 거지. 어, 형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지, 이 사람아. 난 알려주러 왔어,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렇지. 뭐 감각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빈 채비의 느낌을 알아야 돼. 잘 나오는데? 자, 네 마리. 어제 안 나와서 오늘 나온 거. 오, 그런 거 같아. 네 마리야, 네 마리. 지금 배 이렇게 흘러간다? 네. 형적으로 던져. 네. 대각으로, 이렇게. 그렇지. 어우, 뭐, 나보다 훨씬 많이 던진다. 그렇게 하고, 네. 살짝 들어서, 콩. 네. 라인 추스려주고, 또 콩. 네. 느낌만 이상하면 참지를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 그 느낌 차이가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거에서 네. 얼마나 더 민감하게 느끼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는 거지. 자. 배가 또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좋다 방향 바뀌셨어. 라인 잘 보고. 그렇지. 엄지손가락 되는 게 잘 안 돼. 네. 자꾸 생각해야 돼. 네. 허리 하나는 잘 폈어. 예, 네, 알겠습니다. 허리 하나는 잘 피고. 그리고 이게 사실 생각해봐. 내가 허리를 굽히고 있든, 그래서 팔뚝 내밀고 있든, 내가 서서 이것만 위아래로 하는 거든. 물론 이제 뭐 광어라든지 네가 좋아하는 농어 이런 거 갔을 때 막 채비 밑으로 들어갈 때는 좀 내놓고 숙일 수도 있겠지만 쭈꾸미는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 채비도 가볍고. 캐스팅 좋다 야. 근데 그 엄지손가락 대려니까 네. 자꾸 안 되네? 네. 바닥 던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어가지고. 난 순간 네. 얘가 이제 반항하는 건가 벌써. 아, 그건 아니죠. 한번 멀리 던지려고. 멀리 던지시더라고요. 그게 한 뼘이 안 되면 네. 내가 이 초리대 이거 한 것만큼 캐스팅 궤적이 나오잖아. 네. 짧을수록. 길면 얘를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처럼 뭐 허리 굽혔다 펴고 팔 번쩍 들고 이런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내가 보기에 넌 그거에 지금 습관이 돼 있어. 그냥 얘를 채비줄을 뒷줄을 짧게 해. 네. 짧게 하고 톡 치는 거야. 톡 치고 엄지손가락에 대고 있고. 네. 그러면 쭉쭉 날아가잖아. 빼놓을 수도 없고. 잠을 못 주무신다. 야, 너 잡은 거 같다? 예, 네, 잡았어요. 너 쌍거리였는데. 아이씨. 야, 아쉽다. 큰 놈으로 쌍거리였는데. 아, 이럴. 너, 니가 쌍거리 걸었는데. 예. 왜 덜렁덜렁 그렇게 릴링한 줄 알아? 어우, 얘 잘 잡는다. 둘이 합산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 위로 들고 이 릴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예, 릴링이 안정적으로 예, 되려면 예. 수평에서 조금 내려서 하는 게 좋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때린다. 조심해라. 예. 너 항상 한 마리도 안 빼놓고 이렇게 하니까 들썩들썩 하니까 여기 오다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빠져나가고 하는 거야. 예. 이건 안 되고. 예. 그렇지. 팔이 완충장치를 하려면 예. 뻗어나가든 일리하든 40, 예, 수평으로 있는 게 제일 좋아. 낚싯대가. 수면하고. 그래서 밑으로 네. 들어가면 좀 내려주고. 예. 지금처럼 뻗쳐 나가면 조금 더 들어주고. 네. 아. 릴링 할 때는 수평으로 그냥 하고. 네. 크다. 오, 갑이다. 오, 갑이 잡았어. 갑이다. 자, 여러분, 갑이 잡았어. 감축드립니다. 괜찮아?